기사님, 여기서 거기까지 얼마나 걸려요? 네, 여기서의 거기는 兵马俑 博物馆, 秦始皇 兵马俑 博物馆이겠죠? 师傅, 从这儿到那儿要多长时间？师傅，네, 선생님이란 뜻이에요. 기사님입니다. 여기서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부르는 호칭이에요. 师傅, 네, 기사님, 선생님, 从这儿到那儿。从这儿到那儿，从뭐뭐로부터 到 까지입니다. 네, from to의 영어에 비유하면 네, from to 구문입니다. 어디서부터 어디까지? 从这儿 여기서부터 到那儿 거기까지. 从这儿 네, 여기서부터 到那儿 거기까지. 秦始皇 兵马俑 박물관까지 要多长时间？자, 要는 동사입니다. 걸리다요. 시간이 걸리다. 또 장시간. 자, 또는 얼마나라는 뜻이에요. 네, 얼마나 긴 시간을 요합니까? 필요로 합니까? 다시 말해서 얼마나 걸립니까요? 시간을 물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. 要多 장시간. 要多 장시간. 다시 정리해 볼게요. 师傅, 기사님. 从这儿，여기서부터到那儿，거기까지要多长时间？얼마나걸립니까？师傅，从这儿到那儿要多长时间？师傅，从这儿到那儿要多长时间？师傅와 先生의 차이를 보겠습니다. 둘다 선생님이라는 뜻으로 존칭인데요. 그 쓰임이 새가 다릅니다. 먼저 슈프는 운전기사, 엔지니어, 요리사. 다시 운전기사, 司机, 엔지니어, 공程师, 요리사, 厨师 등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부르는 호칭이에요. 자, 반면에 先生은 일반 성인 남성. 네,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先生이라고 합니다. 네, 존칭을 붙여줍니다. 혹은 사무직원, 뭐 부장님. 부를 때 先生 앞에다가 성을 붙여서 이시면은 리 先生 그럼 미스터 리가 됩니다. 작가분, 화가분, 네, 이런 직업 등을 부르는 호칭으로 쓰입니다. 先生은 네, 다시 师傅 先生 师傅 先生